최고의 묘수는 어쩌면 믿음에서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기어이 우리나라를 향해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년 전 여름, 묘수로 판세가 바뀐 바둑대국의 한 장면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오늘부터 첨단 소재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핵심 소재들은 대부분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이 멈출 수도 있는 위기였죠. 아베 총리가 또다시 당연한 결정이라며 복리를 부렸습니다. 결국 일본은 더욱 위협적인 수를 놓았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경제 위기감과 한일 감정이 동시에 끓어오르는 면 4월이 걸린 중차대한 갈림길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한수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정면 대결만은 피하고 싶었죠. 그런데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처음은 침묵. 그 다음 이어진 이야기는 바로 이 바둑에 대한 이야기였죠. 서열을 걸어 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 자립은 영영 없을 거라는 대통령의 승부수.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독립선언. 우리 국민에 대한 믿음으로 정면 대결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2년,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마음을 모은 끝에 수출대한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고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과 국민의 체력은 최고의 묘수가 되었습니다. 아, 지금 돌을 받았습니다. 알파고의 메시지 항복 선언입니다. 위기의 순간, 당신의 승부수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